안녕하세요. 파고다 영자 계신 셀리 김입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학생들의 글들을 10년 가까이 첨삭해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다 같이 틀리는 아주 헷갈리는 오묘한 표현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쏙쏙 뽑아서 머리에 팍팍 들어오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견해로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 In my opinion 이라는 표현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이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앞에서는 본인의 견해, 제 생각에는요 라고 조심스럽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지금 뒷문장을 보시면 The price is too expensive 이렇게 현재 시제로 비동사를 쓰게 되면 현재의 상태,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라고 사실로 믿고 얘기하는 게 돼요. 자, 앞에서 보시면 제 생각은 그래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뒤로 가면 너무 비싸잖아요 라고 하나의 사실로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너무 과하게 사실로 믿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조동사를 이용해서 쓰셔야 하고 will은 100% 일어날 거라고 믿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ill도 안 되고 시제를 낮춰서 가능성이 낮아지는 would를 이용해서 쓰셔야 돼요. 따라서 제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가격이 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would라는 조동사를 쓰셔서 내 의견이 100% 맞다라는 하나의 사실로서 표현하는 방법을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차가 막혀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traffic jam 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있다 라는 there is를 이용하셔서 a traffic jam 하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jam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막혀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paper jam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복사기에 요렇게 몇 군데 종이가 걸려 있는 거를 페이퍼 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막혀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뜻이 돼서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뒤에 어디에 그렇게 막혀 있는지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거리가 지금 막혀 있다라고 해서 at the intersection 정도의 정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게 아니라 단순히 차가 막히다 라는 거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traffic이라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 교통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꽉 차 있다 라는 것을 형용사 heavy를 이용해서 쓰시는 거죠. traffic is heavy 하고 쓰셔야 차가 막힌다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차가 안 막힌다 라고 하면 heavy의 반대 형태 light을 이용해서 표현하실 수 있겠죠. 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traffic is light 이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인 만큼 실수하지 마세요. 내 영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지름길 셀리 파고다 인강으로 오세요.